SDI를 한번 길게 연결해 봅시다. 얼만큼 길게 할까요? 서울부터 부산까지 SDI로 한번 연결해 보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이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SRT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SRT는 서울부터 부산까지 SDI로 직접 연결한 것처럼 쓸 수 있는 아주 신기한 기술입니다. 실제로 방송국을 비롯해서 장거리를 안정적으로 연결해야 하는 많은 사이트에서 SRT라는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2022년 NAB에서 발표된 아자의 헬로 플러스처럼 다양한 장치들과 카메라들이 SRT를 지원한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도대체 SRT가 뭐길래 이렇게 다들 난리인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RT는 하이비전이라는 회사에서 만들어낸 비디오 전송 프로토콜입니다. 이 회사는 방송국들이 위성을 사용해서 장거리 전송을 하는 SNG 시스템을 어떻게 하면 보다 저렴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바꿀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요. 그 결과 2017년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NAB 2017에서 SRT라는 기술을 공개하게 됩니다. 보통 RTMP나 RTSP 같은 비디오 전송 프로토콜들이 만들어진 지가 벌써 15년에서 20년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면 안정성이 검증됐다, 나쁘게 얘기하면 좀 낡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SRT는 발표된 지 5년 정도밖에 안 된 신기술이니까 이쪽 바닥에서 쓰는 전송 프로토콜 치고는 따끈따끈한 신제품인 셈입니다. 그런데 이런 표준들이 스마트폰이나 PC하고는 좀 달라서요. 이제 막 만들어진 따끈따끈한 신제품들은 잘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직 안정성이 검증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프로토콜들은 발표하고 난 다음에 이게 시장에서 실제로 잘 쓰이는지도 한번 검증을 해보고 안정성이 괜찮은지, 다른 문제들이 발생하지는 않는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검토한 다음에 도입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SRT는 지난 5년 동안 아주 혹독한 검증을 거쳤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런 면에서 SRT는 충분히 검증의 시간을 가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RT는 쉽게 말하면 인터넷을 통해서 비디오를 전송하는 기술이에요. 그런데 실제 이것을 쓰는 사람들은 SDI가 단지 길게 연결돼 있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아주 기발한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SRT가 인터넷을 통해서 비디오를 전송한다고 했을 때 이게 유튜브를 전송하거나 넷플릭스를 전송하는 개념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소위 퍼스트 마일이라고 부르는 첫 번째 단계, 그러니까 현장에서 방송국을 연결하는 단계 있죠. 현장 리포 포터의 영상을 방송국으로 전송하는 이런 경우에 쓰이는 프로토콜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방송국에서 기지국으로 끊기지 않게 방송사고 없이 영상을 전달할 때 쓰이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디오 전송 프로토콜 강좌에서 이미 다룬 적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SRT는 SDI를 길게 연결해서 쓰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쉽게 개념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카메라에서 SRT 인코더까지 SDI로 연결을 해놓고요. 이 인코더는 인터넷을 통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SRT 디코더로 영상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SRT 디코더는 다시 SDI로 영상을 풀어서 다양한 SDI 장비들에 전송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사용자들은 내가 인터넷을 통해서 영상을 받는 건지 아니면 그냥 SDI가 길게 연결돼서 날라온 건지 구분할 필요성이 없어지게 되거든요. 이게 개념은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구현하기에는 아주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요, 워크플로우 구성도만 보면 장비들이 바로 옆에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게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카메라는 서울에, 비디오 스위처는 부산에, 이렇게 놓고도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편리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몇 가지 중요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이런 식으로 인터넷으로 비디오를 보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비디오 파일을 보내는 거라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차피
시간이 오래 걸려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TCP/IP라는 기술을 사용해서 비디오 파일을 전송하게 되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하려는 것은 지금 생방송, 라이브로 영상을 쏴줘야 되는 거잖아요. SDI로 연결하는 것처럼 쓴다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이거를 인터넷을 통해서 보내야 돼요. 그러면 무슨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대부분의 경우에 이렇게 끊어지거나 노이즈가 발생하거나 딜레이가 많이 걸리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해킹의 우려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은 업체들이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직시라는 기술을 쓰기도 하고 JPEG 2000이라는 기술을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의 방식들을 가지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런 고급 기능들을 사용하면 또 한 가지 문제가 따라오게 됩니다. 바로 비용 문제죠.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비디오를 전송하는데 끊어지지 않게 하려면 라이센스 비용을 많이 지불해야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으로 돈 많은 방송국들은 라이센스 사가지고 안 끊어지게 인터넷으로 영상을 전송하고, 돈이 없는 일반 사용자나 소규모 프로덕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끊어지더라도 참고 쓰는 수밖에 없었거든요. 참고로 요즘 줌 같은 솔루션들을 이용을 해서 화상회의가 되니까 이것을 라이브 프로덕션에 그대로 적용시키려고 하는 시도를 많이 합니다. 마치 장거리로 떨어져 있는 출연자와 방송국을 줌을 이용해서 그냥 SDI로 연결하는 것처럼 쓰면 되지 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거를 실제로 해보면 아주 골 때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 가지 장치들을 달아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호환성 문제라든가 아무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론과 실제가 다른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돼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하이비전이라는 회사는 이런 식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비디오를 전송할 때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SRT를 개발했고요. 이 SRT를 라이센스 비용 없이 무료로 풀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광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SRT는 말 그대로 Secure Reliable Transport의 약자입니다. 글자대로 풀어보자면 무슨 일이 있어도 안정적으로 반드시 전달하겠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는 그런 이름이에요. 이게 뭐 당연한 것 같잖아요. 아니 전송 프로토콜인데 전송을 하는 게 당연하지 이걸 무슨 Secure, Reliable 이런 얘기를 쓰나 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굳이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는 것은 뭐다? 안정적으로 전송을 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라는 반증이기도 한 거예요. 일단 프로덕션 내부에서 쓰는 NDI나 SMT2110 같은 경우에는 전송에서 에러가 날 확률이 거의 없어요. 어차피 같은 네트워크 허브에 물려있는 장치들끼리 신호를 주고받는 거기 때문에 랜선만 끊어지지 않는다면 에러가 날 일은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가까이 붙어 있는 애들이 아니라 서울 부산처럼 멀리 떨어져 있는 애들끼리 비디오를 주고받고 할 때, 그것도 인터넷을 통해서 진행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터넷은 구조적으로 릴라이어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인터넷으로 유튜브를 보면서 내가 누른 유튜브는 절대로 100% 끊어지지 않고 잘 나올 거야 라는 확신을 하세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유튜브가 끊어지더라도 뭐 근데 인터넷이 안 좋나 보네 이러고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인터넷 자체가 신뢰성이 없다는 거를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영상이 끊어지더라도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SRT는 이렇게 불안정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비디오를 전달할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도대체 SRT가 어떤 마법을 부렸길래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기술적인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광입니다. 우리는 이전 시간에 SRT라는 기술이 서울부터 부산까지 SDI로 길게 연결해서 쓸 수 있는 것처럼 만들어주는 아주 획기적인 기술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카메라를 부산에 있는 비디오 스위처에 연결을 하고 그것을 다시 대전에 있는 레코더에 저장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워크플로우를 가능하게 해주는 기술이 바로 SRT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런 엄청난 일들을 할 수 있는지 SRT의 동작 원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RT 장비는 기본적으로 고성능의 인코더와 디코더, 그리고 이것을 전송할 수 있는 버퍼가 달린 전송기와 수신기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보내는 쪽은 인코더와 전송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것을 그냥 간단하게 SRT 인코더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역으로 반대쪽은 디코더와 수신기로 구성이 되어 있겠죠. 우리는 이것을 그냥 SRT 디코더라고 부릅니다. SRT 인코더는 일단 SDI나 HDMI로 들어오는 비디오
영상을 H264나 265로 압축하는 역할을 1차적으로 수행합니다. 그래야 보내는 데이터의 양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비디오 압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우리가 이전 시간 비디오 압축 편에서 자세히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풀 HD를 H264로 보내는 경우 일반 화질은 10Mbps 정도, 고화질은 25Mbps 정도로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4K로 전송을 하는 경우에는 데이터 용량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H265, 즉 HEVC로 압축을 해서 전송을 하게 되죠. 4K를 H265로 만들게 되면 일반 화질은 20Mbps 정도가 되고요. 고화질은 50Mbps 정도로 만들어서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하나 생기는데요. 바로 비디오 인코더의 성능이 좋아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시는 실수 중에 하나가 H264, H265 이렇게 코덱 이름만 보고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이걸 좀 쉽게 예를 들어 설명드리자면 내가 프린터를 사는데 A4가 들어가냐 A3가 들어가냐 이것만 보고 프린터를 고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것만 가지고 프린터를 선택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프린트 인쇄 화질이 어떤지 이게 잉크젯인지 레이저인지 초당 몇 개를 뽑아내는지 네트워크를 지원하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요소인데 아 여기 A4 용지가 들어가는 프린터네요. 그러면 됐습니다. 이렇게 선택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코더를 고를 때에는 프린터를 이런 식으로 선택하는 것처럼 고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게 함정입니다. 프린터의 생명은 A4 용지가 들어가냐 마냐가 아니라 인쇄 화질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인코더의 생명은 H264, H265라는 코덱이 아니라 비디오를 처리할 수 있는 영상 품질이에요. 비디오 인코딩을 엉망진창으로 해놓은 다음에 그거를 H264에 담던 265에 담던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코더를 선택할 때 화질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좋은 화질의 인코더를 고를 수 있는가? 이것을 고려했을 때 중요한 요소가 바로 검증된 회사의 제품이라는 거예요. SRT를 만들어낸 하이비전의 제품이나 아자의 브릿지 라이브나 아니면 디비네스트의 프로 SRT 같은 제품들이 대표적으로 시장에서 검증된 SRT 인코더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H264나 H265 코덱을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송해야겠죠. 바로 이 과정에서 SRT의 진가가 드러나게 됩니다. 우선 우리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비디오를 전송한다라고 했을 때 통으로 전송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을 잘게 쪼개서 패킷이라는 단위로 만들어서 전송을 하게 됩니다. 마치 커다란 레고 장난감을 택배로 보낼 때 통째로 보내지 않고 이것을 조각 내서 보내주게 되잖아요. 이것과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쪼개진 패킷을 인터넷이라고 하는 망망대에 던져놓고 수신하는 곳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순서대로 수신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말이 쉽지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금방 눈치채셨겠죠. 예전에 비디오 전송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런 비유를 들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택배를 받을 때 순서대로 받을 수 있는 방법 말이죠. 가장 쉬운 방법은 택배 상자에다가 번호를 다 붙여놓고요. 보내는 쪽에서 순서대로 택배를 보내고 받는 사람 집 문 앞에다가 담당자를 하나 세워놓으면 돼요. 그 사람이 택배를 다 받은 다음에 순서대로 다시 정렬해서 집 안에 있는 사람한테 보내주면 되겠죠. 이것이 바로 일반적인 컨트리뷰션 전송의 작동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문 앞에서 택배를 받아서 순서대로 정렬해주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을 버퍼라고 불러요. 여기서 문제는 SRT가 아닌 다른 프로토콜들은 택배 상자를 받았는데 1번, 2번, 3번 이렇게 받다가 4번이 빠졌잖아요. 그러면 4번을 누락시킨 채로 5번, 6번으로 넘어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비디오에 구멍이 나겠죠. 이렇게 데이터가 누락된 비디오는 노이즈가 끼거나 영상이 끊어지거나 오디오가 끊어지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용되는 버퍼라는 놈은 순서대로 오는지만 체크할 뿐이지 데이터가 누락됐을 때 이것을 보정해 줄 수 있는 기능이 없는 약간 멍청한 일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SRT의 버퍼는 아주 똑똑하게 동작합니다. SRT는 첫 번째 상자가 도착을 하면 보낸 사람한테 그것을 알려줘요. 1번 상자 잘 도착했어 라고 말이죠. 마치 쿠팡 기사가 택배가 도착했을 때 집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라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 개념으로 말이죠. 그런 식으로 수신 측 버퍼가 1번 잘 받았습니다 라고 답장하고 2번, 3번, 4번을 잘 받았습니다 라고 답장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4번이 안 오거나 4번이 도착하기는 했는데 약간 좀 망가진 채로 왔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보낸 사람한테 4번이 올 때가 됐는데 4번이 아직도 도착을 안 했어요 라고 답장을 하게 돼요. 아니면 4번이 고장나서 왔어요.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 라고 답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보낸 쪽에서 아 그렇습니까? 4번이 안 갔으면 제가 4번을 다시
다시 보내드릴게요 라고 네 번째 패킷을 재전송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양쪽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데이터 전송을 하는 방식이 SRT의 특징이 됩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SRT는 안정적인 전송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설명만 듣고 나면 아니 뭐야 이걸 여태까지 안 했단 말이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이 쉽지 이것을 구현하는 일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SRT는 안정적인 전송을 보장한다 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시면 이 과정에서 혹시 딜레이가 너무 많이 늘어나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이런 식의 응답 버퍼를 사용하더라도 기존의 RTMP나 RTSP에 비해서 거의 차이가 없는 딜레이로 비디오 전송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게 또 SRT의 특징이 됩니다. 그리고 SRT가 가진 아주 중요한 차이점 중 하나가 바로 전송 방식에 있습니다. SRT는 세 가지 전송 모드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리스너 모드가 있고요. 그리고 콜러, 그리고 랑데뷰 모드가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게 돼요. 아마 SRT를 이해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있다면 바로 이 리스너와 콜러의 개념일 겁니다. 인코더와 디코더, 송신기와 수신기, 리스너, 콜러 이것만 이해하시면 SRT를 아주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일단 인코더, 디코더는 별로 어렵지 않죠. SDI로 들어온 것을 H.264나 H.265로 인코딩을 해서 통신기로 보내주고 수신 쪽에서는 그 신호를 받아서 다시 디코딩으로 풀어가지고 SDI로 전달을 해주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쉬워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SRT가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전송 방식인 리스너와 콜러 그리고 랑데뷰라는 모드에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리스너는 전화를 받는 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반대로 콜러는 전화를 거는 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이름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랑데뷰 모드는 리스너와 콜러를 자동으로 설정해 준다는 개념인데 어차피 잘 쓰지 않으니까 이건 그냥 건너뜁시다. 중요한 것은 리스너와 콜러의 개념이에요. 자, 앞에서 콜러는 전화를 거는 놈, 리스너는 전화를 받는 놈이라고 했으니까 얼핏 생각해보면 인코더가 보내야 되니까 콜러가 되고 디코더는 받아야 되니까 리스너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얼핏 보면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게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전화를 거는 콜러가 됐어요. 그런데 내가 전화를 했다고 해서 굳이 내가 더 말을 많이 하나요? 아닐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전화를 받는 사람이 얘기를 더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데이터를 전달하느냐, 전달하는 주체가 누가 되느냐하고 관계없이 리스너와 콜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전화로 생각했을 때 상식적으로 누가 리스너가 되고 누가 콜러가 될까요? 바로 전화번호로 알고 있는 사람이 콜러가 됩니다. 내가 현대카드에 전화를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현대카드 전화번호 1577-6000번을 알고 있는 사람이 나니까 내가 콜러가 돼서 리스너인 현대카드에 전화를 하겠죠. 그런데 전화통화를 하다보면 분명히 리스너인 현대카드 상담원이 저한테 얘기를 더 많이 할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정보를 전달해주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콜러는 내가 돼요. 왜냐하면 내가 전화번호 를 알고 있으니까요. 마찬가지로 SRT 전송에서 누가 콜러가 되느냐 라고 하면 리스너의 IP 주소를 알고 있는 놈이 콜러가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리스너는 IP 주소나 도메인이 고정돼 있는 수신 측을 얘기합니다. 콜러는 IP가 막 바뀌어도 상관없고요. 이게 왜 중요한 개념인가 하면 과거에는 컨트리뷰션 단계, 즉 퍼스트 마일 단계에서는 인코더와 디코더 둘 다 고정 IP를 반드시 가져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시면 전화통화를 할 때 내가 상대방의 번호만 알고 있으면 전화를 걸 수 있잖아요. 굳이 상대방이 내 번호까지 알 필요는 없는 거니까요. 마찬가지로 보내는 쪽에서 받는 쪽의 IP 주소만 알고 있으면 되지 상대방의 IP 주소까지 알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SRT 전송에서는 리스너의 IP 주소가 중요합니다. 사실 SRT에서 리스너의 IP 주소만 있으면 전송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콜러도 리스너의 IP 주소를 적게 되고요. 리스너는 그냥
포트번호만 알려주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포트번호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포트번호는 장치들의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의 IP 주소를 여러 개로 쪼개놓은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포트번호 80이다 그러면 아 얘는 HTTP 서비스구나 라고 정해져 있는 거고, 포트번호 554번이다 그러면 이거는 RTSP 서비스네 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포트번호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포트번호만 알면 어떤 서비스를 진행하는지 쉽게 유추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관리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 포트번호라는 게 굉장히 불편한 놈이란 말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실 게 IP 주소가 집을 의미하는 거라면 포트번호는 그 집의 문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문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문이 엄청나게 많은 집은 뭐가 안 될까요? 보안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보안을 하기 위한 네트워크 관리자들은 이것을 아주 간단하게 해결해 버려요. 대부분의 서비스를 진행하는 포트번호를 그냥 다 막아버리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는 인코더 디코더를 써서 비디오를 전송해야 되는데 실제로 대형 네트워크에서는 대부분의 포트들이 다 막혀 있는 거예요. 그게 RTMP가 됐건 RTSP가 됐건 UDP가 됐건 이미 알려져 있는 포트들이 다 막혀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비디오 전송이 안 되는 경우가 정말 정말 많습니다. 왜냐하면 라이브 비디오 전송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잘 쓰지 않는 서비스잖아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관리자 입장에서는 그냥 막아버리는 게 속이 더 편하겠죠. 라이브 전송은 보통 특정 포트 번호를 사용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554번 그러면 RTSP로 고정이 되어 있고요. 포트 번호 1935 그러면 RTMP로 고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들을 이용해야 되는 경우에 사용자들은 네트워크 관리자를 찾아가서 애걸복걸을 해야 돼요. 아 저기 RTMP 써야 되는데 포트 번호 1935 좀 열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게 참 귀찮고 번거로운 일이고요. 심지어 제대로 된 네트워크 관리자가 없는 경우에는 포트 번호가 뭔지도 모르고 이걸 어떻게 열어야 되는지도 몰라서 서비스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SRT는 아주 특이하게도 이 포트 번호를 지 마음대로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 번호를 어떤 특정한 번호로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포트 번호 1024부터 65535까지 범위 안에 있는 아무 포트나 써가지고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관리자를 찾아가서 일일이 이 포트를 열어주세요, 이거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할 필요 없이 그냥 안 잠겨 있는 포트 찾아가지고 그리로 드나들면 그만입니다. 이게 아직 와닿지는 않으시겠지만 이것 때문에 고생을 하신 분들이라면 이게 얼마나 편리한 개념인지 아실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SRT는 방화벽을 쉽게 뚫을 수 있는 전송 방식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 SRT에서 리스너와 콜러는 IP 주소가 고정되어 있는 게 어디냐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코더 단에서 IP 주소가 고정되어 있다라고 하면 인코더 단이 리스너가 되고 디코더 단이 콜러가 됩니다. 반대로 디코더 단에 IP가 고정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인코더가 콜러가 되고 디코더는 리스너가 되는 거죠. 그런데 보통 대부분의 경우에 디코더가 위치한 방송국이나 프로덕션이 IP를 고정하고 있는 확률이 높 잖아요. 그래서 보통 디코더가 위치해 있는 방송국이 리스너가 되고 인코더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리포터의 영상을 전송해야 되니까 얘는 고정을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보통 인코더 단이 콜러가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현장에서 방송국의 영상을 봐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요. 이럴 경우에는 인코더가 되는 방송국이 리스너가 되고요. 디코더가 되는 현장이 콜러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인코더 디코더에 따라가지고 리스너 콜러가 결정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고정 IP를 쓰고 있냐에 따라 가지고 리스너와 콜러가 결정되게 돼요. 이 개념만 정확하게 잡으시면 사실 SRT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SRT 장비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우리는 이제 SRT가 안정성도 갖춰져 있고 아주 편리하게 전송할 수 있는 프로토콜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한 가지 더 고려할 것은 바로 이 순간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장비들은 무엇이 있는가, 이걸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이면 뭐예요? 당장 내가 쓸 수 있는가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뭘까요? 비용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과 아무리 좋은 제품이어도 가격이 비싸면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내 예산에 맞는 장비가 있는지, 어떤 장비를 선택해야 하는지도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 SRT 기술을 지원하는 업체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SRT 얼라이언스라고 해서 500개 이상의 회사들이 회원사로 있는데, 이 업체들이 SRT 기술을 사용하는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려는 것은 SDI를 장거리로 전송하는 것처럼 동작하는 일들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작업을 하려면 SRT로 인코딩을 하고 디코딩을 하는 장비 세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SRT 장비 세트를 생산하는 업체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SRT라는 프로토콜을 만든 하이비전사에서 장비를 생산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SRT 얼라이언스에서 가장 먼저 언급되는 아자라는 회사에서도 SRT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브릿지 라이브라는 제품이에요. 또 최근에 뛰어난 가성비로 각광을 받고 있는 디비네스트의 프로 SRT 시리즈가 있습니다. 먼저 하이비전사의 제품을 한번 살펴볼게요. 하이비전에서는 마키토라고 하는 SRT 제품군들을 출시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모델이 아주 많습니다. 독립형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랭 마운트 형태냐, HD까지만 지원하느냐, 아니면 4K까지 지원하느냐, H264만 되느냐, HVC만 되느냐에 따라가지고 다양한 모델들이 존재를 하고요.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제품들이 많아 보이잖아요. 사실 하나씩 조건을 따지다 보면 정리되는 것은 인코더 6종류, 디코더 4종류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그냥 원하시는 작업을 고르시기만 하면 해당 모델이 나오게 됩니다. 하이비전사의 SRT 제품들은 성능도 좋고 안정성도 높고 다 좋은데 딱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습니다. 바로 가격이죠. 그럴 수밖에 없겠죠. SRT라는 프로토콜 자체를 개발도 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을 만들고 유지보수하고 해야 되는데 하이비전이 무슨 땅 파먹고 사는 기업도 아니고 돈을 회수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이비전사의 제품들은 약간 고가로 책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비전의 제품들은 높은 안정성과 뛰어난 비디오 화질 때문에 방송국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방송 장비의 명기를 만들어내는 아자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도 SRT 제품을 출시를 했는데요. 바로 브릿지 라이브라는 제품입니다. 이게 아주 물건인 게 원활류밖에 안 되는 작은 사이즈거든요. 그런데 이 사이즈에서 네 채널의 HD를 입력받거나 출력하는 게 가능하고요. 무려 4K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하이비전 마키토에서도 제대로 지원하지 못했던 리던던트 파워까지 기본 옵션으로 제공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자라는 회사 자체가 방송 쪽에서 워낙 유명한 회사다 보니까 방송의 기본기라고 할 수 있는 422 색공간이라든가 10비트 비디오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고급 기능들을 함께 제공하고 있고요. 높은 호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브릿지 라이브의 또 하나의 장점입니다. 그리고 지난 2022년 NAB에서 아자는 SRT를 지원하는 헬로 플러스라는 제품을 새로 출시했어요. 헬로 플러스는 간단하게 본체에 달린 버튼 하나만 눌러서 라이브 스트리밍을 전송하고 레코딩까지 할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놈입니다. 헬로 플러스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시간을 내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할게요. 이런 종류의 제품들은 워런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방송에서 쓰일 거기 때문에 워런티 기간이 짧으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하이비전의 마키토 제품은 12개월 워런티를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워런티가 가능한 거고요. 반면 아자는 대부분의 아자 장비들이 워런티 기간을 굉장히 길게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SRT 지원 제품인 브릿지 라이브도 무려 3년의 워런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하이비전에 비해서 더 저렴하기 때문에 최근 SRT 지원 장비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어요. 실제로 지난 베이징 올림픽 때 북경과 서울을 연결하는 메인 PGM 전송에 아자의 브릿지 라이브가 사용됐습니다. 패럴림픽의 모든 중계를 아자 브릿지 라이브로 전송을 했고요. 결과는 아시는 것처럼 아주 안정적으로 동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예산이 넉넉한 방송국들이 아니잖아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SDI를 장거리로 연결하는 것처럼 사용하기 위해서 별도의 예산과 장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납득시키기도 힘들어요. 뭐 부산에 있는 카메라를 서울에서 라이브로 틀어야 돼요. 이런 작업을 할 때 잘 모르시는 윗분들이 뭐 그거 줌 가지고 대충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거 왜 돈이 들어가?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태반인 거죠. 실무진들은 답답해 죽습니다. 거기에다가 대고 아 여기에는 SRT라는 장비를 써야 되는데 대충 한 2, 3천만 원 이상의 세트가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하기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보급형으로 쓸 수 있는 SRT 장비가 필요하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바로 프로 SRT라는 제품이에요. 프로 SRT가 보급형이라고 해서 무시할 만한 장비는 절대 아닙니다. 이 제품의 스펙을 보시면 원활류의 아주 작은 사이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무려 리던던트 파워를 갖추고 있고요. 인코더 4개 아니면 디코더 4개 아니면 인코더 2개와 디코더 2개 이런 식으로 다양한 컨비네이션 조합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SRT 장비들은 SDI 신호만 주고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로 방송용으로 쓰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프로 SRT는 SDI 인아웃뿐만 아니라 HDMI 인아웃까지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들의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어요. 그러니까 서울에 달려있는 카메라의 SDI 신호를 부산에 있는 비디오 스위처의 SDI로 바꿔서 보내줄 수도 있는 거고요. 부산에 있는 HDMI 카메라를 서울의 SDI 스위처에 넣어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유연성 면에서는 프로 SRT를 따라올 만한 제품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많은 장비들이 발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쿨링을 세게 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소음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프로 SRT는 거의 무소음으로 동작을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프로 SRT는 킬로뷰의 IP 인코더 디코더를 OEM으로 생산을 한 거기 때문에 비디오 처리와 인코딩 모듈 같은 것들은 이미 검증이 끝난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로 SRT가 가진 무서운 점은 내 채널의 인코더가 300만원 중반대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2-3천만원을 기본으로 하는 다른 SRT 장비들하고 비교해서 엄청난 가격적인 메리트가 됩니다. 그래서 SRT를 처음 시작하려고 하는 입문용, 이제 막 도입하려고 생각하시는 프로덕션에서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실제로 이런 SRT 장비들을 가지고 무슨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광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SRT가 무엇이고 어떻게 탄생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SRT의 동작 원리 그리고 실제로 SRT를 지원하는 장비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좋은 기술을 가지고 과연 무슨 일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봐야겠죠. 먼저 지금 시점에서 SRT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분야는 퍼스트 마일, 그러니까 방송국과 기지국을 연결하는 컨트리뷰션 단계에서 SRT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게 뭔지에 대해서는 전송 프로토콜 편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베이징 올림픽을 생각을 해보시면 경기는 북경에서 열리고 있으니까 북경에서 PGM 영상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거를 한국에서도 생방송으로 내보내야 되니까 북경에 있는 PGM 영상을 어떤 식으로든 한국에 있는 방송국에 SDI로 전송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북경에 있는 PGM을 어떻게 한국의 방송국으로 SDI 전송을 하느냐, 이게 관건인 건데, 그래서 SRT를 이용해서 북경에 있는 PGM의 SDI를 SRT로 바꿔주고 이걸 전송하면 한국에 있는 방송국에서 이 SRT 신호를 받아서 다시 SDI로 바꾸어 장비 쪽으로 전송하는 이런 워크플로우를 짜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올림픽 미디어 센터들도 모두 SDI로 구축이 되어 있고요. 한국의 방송국 내부 장비들도 모두 SDI로 동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간만 어떻게 잘 처리를 해주면 마치 베이징과 서울이 하나의 SDI로 묶여있는 것처럼 동작을 시켜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실제로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두 대의 브릿지 라이브를 이용을 해서 북경에 있는 영상을 한국의 KBS로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했습니다. 결과는 아시는 것처럼 아무런 방송사고 없이 잘 진행이 됐고요. 마찬가지로 이런 방식을 사용해서 현장에 있는 리포터와 중계실을 연결하는 구성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먼저 현장에 있는 리포터를 카메라가 잡을 거고요. 카메라에서 나온 영상 신호를 SRT 장비로 보내주고, 그러면 그 SRT 장비가 중계실에 있는 SRT 장비로 인터넷을 통해서 영상을 쏴주겠죠. 그러면 중계실에 있는 SRT 장비가 이 영상 신호를 받아서 다시 SDI로 바꿔서 중계실에 있는 비디오 스위처로 라이브 영상을 넣게 될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때 걸리는 딜레이가 얼마가 될 거냐는 거예요. 딜레이가 길어지면 무척 불편한 상황이 발생됩니다. SRT를 만든 하이비전에서는 바로 이 딜레이 타임을 공개하고 있어요. 하이비전에서 공개한 자료
자료에 의하면 국가 간 전송일 경우에 약 1500ms가 왕복에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5초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단방향으로는 0.7초 정도가 된다는 얘기인데 한국에서 저희가 테스트한 결과로는 왕복에 약 1000ms, 그러니까 1초 정도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단방향으로는 0.5초의 딜레이만 걸리게 되는 게 SRT의 특징이 됩니다. 이것을 스튜디오 내부에 있는 장비 대 장비의 연결로 생각한다면 굉장히 긴 딜레이 타임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아예 다른 도시나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을 연결한다고 했을 때는 엄청나게 짧은 딜레이예요. 우리가 뉴스에서 해외에 있는 특파원을 호출할 때의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뉴욕에 있는 뉴욕 특파원이라고 부르게 되면 시청자들도 알 수 있을 정도로 3-4초의 딜레이가 걸린 다음에 특파원이 응답을 합니다. 보통 그래요. 왜냐하면 위성을 사용하는 SNG 시스템일 경우에 수초의 딜레이가 걸리는 게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SRT로 연결을 한다고 하면 대륙간 전송에도 1.5초 이내로 왕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대박인 거죠. 그래서 SRT는 이런 식으로 현장의 리포터와 중계실을 연결할 때 굉장히 좋은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카메라들의 영상 출력 전체를 부산으로 보내서 제작하는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이런 식으로 원격지에 있는 카메라 입력을 받아서 아예 다른 지역에서 편성과 제작을 하는 경우가 정말 많았거든요. 이런 식으로 SDI를 전혀 다른 지역에 있는 제작실로 보내서 라이브 중계를 진행하는 이런 원격 라이브 프로덕션 솔루션을 레미, 그러니까 리모트 프로덕션이라는 개념으로 부르게 됩니다. 바로 이 레미를 구축할 때 가장 중요한 프로토콜 중 하나가 바로 SRT가 되는 거예요. 왜 SRT가 중요하냐면 여러 개의 카메라 피드를 전송할 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동기화, 즉 싱크가 되는데요. 기존의 기술로는 멀티 채널을 보낸다고 해도 쉽게 동기화를 맞추는 게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SRT는 이것을 가능하게 하거든요. 대표적으로 아자이의 브릿지 라이브 같은 제품들은 바로 이 원격 프로덕션을 위해서 비디오 동기화 전송을 완벽하게 지원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SRT 장비를 잘 활용하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 환경이에요. 보통 좀 큰 규모의 대형 교회 같은 경우에는 예배당 한 곳에서만 라이브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교회에 실시간으로 라이브 예배를 전송하는 서비스를 병행하게 됩니다. 이걸 녹화 방송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요. 예배 시간이 똑같아야 되니까. 이럴 경우 바로 SRT를 이용해서 본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예배 현황을 지교회로 라이브 전송을 하고 지교회에서는 딜레이 없이 본교회와 동일한 예배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SRT는 인터넷을 통해 전송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거리에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울 강남에서 강북으로 전송을 하던가 아니면 서울에서 부산 아니면 서울에서 뉴욕, 런던 이런 식으로 인터넷이 가능한 다양한 장소에 동시 라이브 전송이 가능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미국에서부터 예배 유형이 약간씩 바뀌고 있는데요. 단방향으로 설교를 전송하는 것뿐만 아니라 각 교회에 패널들이 나와서 컨퍼런스 형식으로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예배 진행과 세미나 진행을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것을 각 교회의 전광판으로 출력하거나 아니면 유튜브로 생중계하는 식의 다양한 서비스들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SRT를 사용해서 양방향으로 딜레이는 적고 고화질에 끊김 없는 영상을 전송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SRT는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SDI를 장거리로 아주 길게 끌고 갈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워크플로우에 적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SRT가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암호 체계 중 하나라고 불리고 있는 AS128, 256을 지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SRT를 암호화해서 전송을 하게 되면요, 혹시 중간에서 이 라인을 해킹한다고 해도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군사용으로 쓰던가 아니면 민감한 데이터를 전송할 경우에 원격 비디오 전송을 보안을 걸어서 전송할 수 있는 서비스가 바로 SRT가 되는 거죠. 지금까지 SRT의 등장서부터 동작 원리, 지원 장비, 그리고 활용도까지 다양한 분야들을 한번 같이 살펴봤습니다. 아직까지도 SRT가 생소하신 분들이 좀 많을 거예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SRT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여러 가지 제약들을 벗어나게 해줄 차세대 프로토콜이라는 거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편리함을 누리게 될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추천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 더 유익한 강좌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